괜찮네. 오, 꽤 많이 오셨는데? 여기 앉을까? 책임자의 적절한
기자와는 전혀 부담을 드린 것도 사실이었는데 실은 뭐 잘 아는 기자 사이에서 했던 얘기가 누군가는 들려지면서 전해진 에피소드는 차치하고서라도 대변인이라는 공적인 지위에서 제가 책임져야 되는 게 굉장히 컸었는데 대표님실로 문을 열고 살펴보고 갔습니다. 먼저 어떤 말을 하실 만도 한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실은 제가 그 기획이 갑자기 허른 소리 했는데 대표님 제가 알아서 당을 위해서 적절한 수습을 하고 조치를 할 때까지 믿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당의 사랑 하나하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아껴주셨던 그런 리더십이었어요. 사실 치열해지고 다들 나이 쓰고 날카롭게 시작하면 옆에 있는 동지를 챙기는 게 쉽지 않아져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동지들의 손을 놓치기가 쉽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의 결단으로 평가하기 쉬운데 어떤 순간을 놓치지 않더라도 동지순도 놓치지 않고 그런 전략적인 순간도 놓치지 않는 유능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존경하고 기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여성연장 선거 당선되고 처음 인사드렸는데요. 그런 리더십 따라하기에는 한없이 큰 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저는 조금 더 다른 정말 더 겸손하게 하지만 더 하나씩 하나씩 실무적으로 챙겨가면서 조금이나마 따라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이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창원에 여성이 갈대시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경남도당 여성이 갈대시를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이곳 부산만큼은 들러 눈 맞추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정말 우리 해야 될 많은 일들 앞에서 그렇지만 행복 놓치지 않고 힘차게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을 달려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광주 청문회에 빠지라고
이거에 대한 그 이게 미국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럼 내부한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제가 잘 안 합니다. 예. 잘못하면 이제 입만 그렇고 예. 제가 이렇게 요즘에 보면서 가장 큰 절규는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유가족들이 보여준 절규. 그 이상의 절규는 없죠. 그보다 또 아다른 절규가 어디 있겠고 언제 또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후에 또 추가적으로 더 나오니까 그 절규만 갖고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서 시신을 부검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사로 혹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자결을 했을 때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칼을 댄다는 게 그 유족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 됩니까? 유족의 가슴에 칼을 댄 건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한 겁니다. 그리고 유리품들을 모아서 송금검들 한다고요? 와. 이게 사람의 한 짓입니까? 아니, 압사당한 그 슬픔도 가릴 길이 없는데, 거기다가 북업 칼을 대고, 유리품 검사를 하고, 휴대폰을 해가지고 위치 추정을 하고. 이건 폐교입니다, 폐교. 제가요, 상품백과점이 무너졌을 때 제가 정부 시장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사고 수습부터 했습니다. 1995년도죠. 조던 시장 모시고 수습을 했는데 그때 500명이 그 정말 압사해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시신 다 죽어버리고 저 두 달 발굴 하는데 두 달 걸렸습니다. 500명이 돌아가시고 500명이 중상을 입고 2000명이 경상을 입었어요. 그럼 서울교대 서초동 사거리 체육관을 그분들이 임시 그 건처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두 달간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제일 취임도 하기 전에 사태를 수습하면 어떤 것 같았는데 제가 취사되기도 여러 번 맞고 뭐 별 정 그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냥 쫓아와서 막 귀사대 비기부터 때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아유 미안합니다. 예찬님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 심정이 유가족들의 심정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선 때려놓고 봤는데 내가 수습한 사람이지 사고에 책임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안하니까 막 날 붙잡고 미안하다. 그렇게 낮에는 시청에서 일하고 밤에는 유가족들하고 엉켜붙어서 같이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20여 구를 발굴을 못했어요. 소실이 됐습니다. 이게 무너져 내리면서. 출근부에 도장 찍혀있고 가족도 있는데 해권은 출근부에 도장이 찍혀있어요. 있는데 발굴이 안 돼요. 그래서 한두시 사망처리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한을 안 하려고 해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한에서 제가 도장 처리를 했습니다. 책임을 제가 지겠다. 이렇게 해서 유가족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해서 수습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서초동 그 유가족들에 대한 원성이 없습니다. 그때 두 명이 마지막에 구명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지금 이 사람들 수습한다고 보십시오. 이건 수습이 아니고 작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가족이 화장장에 가서 다른 유가족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다른 한 화장장도 아니고 수도권 화장장이 부족하니까 충청도까지 가가지고 화장장을 다 각각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 분노는 김포의 건물 주인이 큰 플래카드를 내걸었잖아요.
이 새끼 뭐 이렇게 그냥 이가 한글 이가 아니고 2번 이 새끼였어요. 그분이 지난 토요일 집회에 나와서 했던 분노보다 더한 분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인데 얼마나 화가 나는 그런 프레카를 붙이고 그 집회라는 걸 저희가 했겠습니까? 이 상황은 제가 처음 겪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왜 엄중하냐면 이것은 이재명 문제를 잡기 위한 것 같지만 단순히 그 차원은 아니고 이 권력을 둘러싼 큰 쟁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남은 기간도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총선도 해야 되고 지방선거도 치러야 됩니다. 특히 내후년 총선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부의 운명은 많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그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내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주 지저분하기도 하고 가혹하기도 하고 엄중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안 되죠. 큰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나라의 민주화를 하느냐 아니면 분단 세력이 군부 독재를 하고 백색 독재를 하고 정보 독재를 하고 검찰 독재를 하느냐 이거를 둘러싼 사람이지 그냥 단순 개인의 자제자로서 나가거든요. 제가 정치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7번 정치하면서 국회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지역구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저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역구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옳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옳고 이 갓 뭐랄까 항상 자타에 항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당원들도 믿고 국민들도 믿고 다 믿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뭐 현실적인 게 그만뒀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 사람들만이 결국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이른바 정당성이라는 겁니다. 정당성. 레지티머시라고도 얘기하는 정당성이 있을 때만이 그 정치는 면면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회장들하고 집중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당대표실에 가보면 맨 앞에 신익기 선생님 초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병호, 그 다음에 장면총리,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초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해온 정당의 이력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한눈에 다 보입니다. 아, 이분들이 우리 당의 역사구나. 물론 그분들은 대통령이 되신 분들의 초상이지만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당원들의 염원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초상은 누구를 거기다 걸어놓는 겁니까? 맨 앞에 이승만,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무슨 걸어놓고 보라고 했어요. 곤란하겠다. 한 사람 사진 한번 걸어놓으라고 했어요. 코멘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당입니다.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란의 민주화를 약간의 끌어온 민주화 세력이고요. 저 당은 분단을 이용해서, 검찰을 이용해서 독재를 하는 정당 아닙니까? 언론은 그게 무슨 같은 당인 줄 알아요. 맨날 같은 당이 싸우는 줄 알아요. 다른 당에 다른 당. 제가 왜 20년 집권해야 되느냐 하면 저런 사람들이 집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론 못해서 이번에 졌습니다만 그건 우리 탓이에요.
영적은 저희는 반전해야 됩니다. 0.7% 27만 명.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합니까? 0.7% 0.3% 졌으면 차라리 승복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을 밥을 못 먹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정신력 강한 사람들 같은 정도니 그 우리 지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체력을 깨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해 내년에 걸쳐서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를 깨는데 혼란 거리를 가기 때문에 이 엄중한 시기에 이거를 우리가 뭐 그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또 강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민주화 상징하면은 광주 항쟁을 상징하잖아요. 광주 민주 항쟁을 물론 뭐 가장 희생이 컸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크죠. 근데 더 따지고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은 부산은 옛날에 경남이죠. 부산이 직할시로 독립되기 전에 다 경남이었는데 경남에서 그 4.19 부정선거 규탄 그 학생운동이 맨 먼저 벌어진 것이 마산입니다. 마산. 3.15 부정선거 규탄. 그 당시 김지열 열사가 챈타를 맞고 바다에 수장돼 있다가 떠오르는 시체가 발견되는 바람에 격분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서울로까지 번져가지고 4.19 혁명으로 먼저 나간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말한 겁니다. 이제 노인 되니까 하야라 그런 거죠. 쫓겨난 거죠. 맞아요. 전쟁개표에서 하야죠. 그 다음에 1979년에 부산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 79년도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김영삼 그 당대표였습니다. 나중에 김영삼 대표 상당합당을 했지만 그전까지는 야당의 큰 기둥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영삼 대표를 국회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을 제명시킨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다가 경제 상황도 나쁘고 해가지고 부산대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런 그것이 마산까지 번져가지고 부마 항쟁이 되니까 차지철이 탱크로 쓸어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그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안경 쓴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성인 중에서 그게 캄보디아 학살 아닙니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글자들을 잘 몰라요. 글자 알고 안경 쓴 사람은 다 위험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교통순경이 이걸 끊을 줄 몰라요. 딱지 글씨를 쓸 줄 몰라요. 사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부를 한꺼번에 그 적용을 한 겁니다. 재산날이 갔대요. 항상 그런 독재 정권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옆에 대드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좋게 표현해서 선거하셨습니다. 그게 부산 경남 지역의 민주화의 진지가 된 겁니다. 그 다음 80년에 광주를 전두환이 학살하는 바람에 민주 환경이 된 거죠. 그 이후로 몇 년이 내려온 겁니다. 전 부산에 친구들이 많은데 그 당시 때 민청년 사건 때부터 만든 사람들이 지금은 원로가 되어 있어요. 이제 나이가 70 넘어가지고
그 민주화의 아주 그 아주 그 뭐랄까 큰 진지 역할을 부산 마산 지역에서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그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불모지였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지방자치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시의원도 되고 구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당의 뿌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왜 민주적 국민정당을 부르짖느냐 하면은 조병옥 신익희 조병옥 이렇게 쭉 해서 그 윤보선 김대중까지는 전부 경선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그래서 유신이 나면서 국회가 말살되면서 당이 제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으로 망명을 하고 감옥에 가고 김대중 대통령은 영동되고 그 당을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87년도에 직선제가 됐는데 당이 달랐습니다. 평화민주당과 통일입니다. 당내에서 후보를 경선할 수가 없어요. 당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노태우한테 정권을 갖다 주었지. 그때 제가 민통년 재학을 할 때인데 이걸 보고 이렇게 민주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당이 없으면은 내릴 수 있는 당이 없으면은 정권이라는 건 교체될 수 없구나. 나라가 민주화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재학운동을 하다가 원래가 제가 하고 싶었던 언론이나 그 교수나 이런 거를 접고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드는 일을 우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표민당하고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35년이에요.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같이 이행을 하고 그럴 때만이 그 당은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95년 이전까지는 지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대통령 빼놓고는 당에서 뭘 배출할 수 없었어요. 뿌리가 없는 당이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지방자치제를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서 얻어내서 지자체 선거를 하고 도지사를 뽑고 시장을 뽑고 시경구에 뽑아가지고 지방자치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시당이 지금은 탄탄해졌어요. 옛날에는 그게 뿌리가 없으니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 선거가 아니면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상적으로 할 일이 많아졌어요. 다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고 소통하는 방법도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SNS가 막 발전하고 유튜브가 발전해서 언제든지 쌍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일방적 강연 얘기입니다. 꽂아붙이고 공천도 하다시고 하고 지금은 권리당원도 많고 우리 권리당원이 100만원이 넘었어요. 당비가 100억이 넘어칩니다. 그 시장에서 아마 부산시장에서 당비가 1년이면 한 500억 거칠 거예요. 그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례대표를 팔아가지고 당 운영비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많이 와요. 제가 사기꾼 하나 예를 들까요? 어떤 사람이 그 당시 30억을 내고 당에 들어왔는데 10억은 현금으로 내고 20억은 수표로 냈어요. 그 10억은 선거 때 쓰고 20억은 보관했다가 나중에 당에서 쓰려고 은행에 추심을 하니까 부도가 나고 있어요. 7년째가 아니니까 알아볼 수도 없어요. 또 합법적인 자금이 아니니까 은행에 예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추심을 했습니다. 4월달에 선거가 있는데 2월달에 부도가 나고 공천하기 전에 부도가 난 선거예요. 근데 이미 공천은 끝나고 국회는 다 됐어요. 10억만 받고 공천 준 셈이 있는 거예요. 한해 처음부터 10억 줬으면 속지 않았죠. 20억은 부도난 수표를 주고도 넘어간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가 없어요, 당시. 탈당을 해도 국회의원이 유지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공천준 당에서 탈당하면 위원직을 박탈하게 됐어요.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부끄러운 게 또 스님이 부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당대표를 두 번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적인 공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공천입니다. 공천. 내 사람을 심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180석을 했던 거예요. 갑자기 선거 때만 와가지고 출마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치가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봅니다. 떨어지면 당을 비난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가 떨어져요. 그 떨어진 일을 찾아보면 신뢰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주민들하고 당원의 신뢰를 못 받아서 평소에도 자기가 떨어져 놓고 원망하면 자기를 쫓아낸다. 그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중고차가 아니에요. 4년에 한번 대통령 선거 치러야 돼. 국회의원 선거 치러야 돼. 지방선거 치러야 돼. 또박또박 그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가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노선버스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떨어졌다고. 그 버스 탔다가 잘못됐다고. 버스를 탔다고. 자가용차 버리고. 중고차가 아닙니다. 노선이 있어요. 노선이. 해정대에서 동네까지 가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 버스를 타면 어느 방향으로 간다. 어디 어디 가면 서면 노탄에서 내릴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몇 분 걸린다. 정당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해서 놓고 나왔다 지면 또 딴 당으로 가서 또 거기 가서 기울고. 우리 정치가 그 무턱이 없는 그 입체들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나라를 느낄 수 기본으로 정당하고 상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몰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믿음을 주게 됩니다. 하죠. 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한 건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부산에서 기억나는 사람 박순천 여사거든요. 이분이 그 처음에 시작을 서울에서 했는데 부산에 와서 정치를 했습니다. 동부에 와서 정치를 해가지고 두 번인가 당선돼서 나중에 민주당의 60년대 당대표를 했죠. 예, 그분의 이력을 보면은 뭐 100% 찬성할 수 있는 이력은 아니지만 여성 권리를 위해서 노력한 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그 사후 조리 문제라든가 여성들 하는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기여하신 분은 이호 여사거든요. 대통령 부인으로서가 아니고 당대표 부인으로서 이 회사는 동계전에 간판을 두 개를 했지 않습니까? 간판이라는 명태를 김대중 이후 그게 여성운동의 상징처럼 보였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그 당무회의 시작할 적에 아침에 갔더니 메모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딸의 권리가 아들과 함께 아내의 권리가 남편과 함께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어서 상속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 그 얘기 듣고요. 그 당시로서는 좀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의뢰 장자한테 많이 주고 재산도 보시고 하니까 어느 정도 딸도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딸의 권리가 아들과 아들의 권리가 딸의 권리가 아니고 딸의 권리가 아들과 아내의 권리가 남편과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 부자집 딸이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없는데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슬로건을 이 여사가 제시한 걸 보고서 아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우리가 무심했구나. 열심히 출진해서 상속권을 바꿨습니다. 그게 상징입니다. 그 후로 여성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이 됐죠. 그 후로 지방자치 선거에도 또 여성들이 많이 신장이 됐죠. 오늘 위원장님들 만나보니까 상당수가 지역위원장이
그 여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한국보다 여기 18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성들이 여성하고 경쟁하는 걸 피해요. 부산 어떤 지역인지 서울에서는 남녀 공학으로 간다고 하면 안 간다고 해. 내신에도 쳐져요. 부산에도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는 남녀 공학이 아닌 남자만 다니는 학교로 가려고 해. 왜냐면 지금은 이제 성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 없이. 그러니까 남자애들보다 여성들이 성장기의 그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경쟁은 남자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 저요. 그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대고시 다 절반 이상 지금 여성이 합격, 특히 1등은 여성이 합격해요. 수석들.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권리도 바뀌고 인식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보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남성들은 피해를 느낄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안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남성을 박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군대라고 하는 문제가 남성들한테는 핸디캡이 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분단국가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사회를 해서 풀어가 적절히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끌어가는 그 당의 중심. 여기가 당이 중심을 잡고 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설득한 걸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제가 52 간절해요. 152석이었는데 꼭 5명이 말씀을 해요. 탄돌이라고 해가지고 108번대라고 해서 초선이 108명인데 153명 중에 200 중에서 초선이 108명이세요. 그래서 108번대라고 했는데 꼭 5명이 말씀을 해요. 주어 팩스도 없고 왜냐면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과거에서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나는 네가 어떻게 할래? 그러고 사실 아내한테 그렇게 자꾸 해요. 안보문서 기밀문서 갖다가 퍼뜨리고 그것도 또 자랑을 해. 내가 이걸 입수했다. 여당 의원이었다. 안 돼서 술도 사줘보고 읍소도 해보고 안 돼요. 150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도 참고해요. 너무 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제명을 시키고 싶어요. 제명을 시키면 아예 무너집니다. 조폐만 또 뺐다고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참 속이 썩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참고 정치이기 때문에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은 저도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막 화가 나. 저는 이제 저런 거 한두 번 봤습니까? 참으시고.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도 생각 같아서는 막 뭘 좀 하고 싶더라고요. 정치라고 하는 건 이 신앙 고민은 국민들하고 정당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마산 부정규탄 시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회구가 일어나고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서 혁명을 한 거 아닙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 때도 그 악랄하게 독재를 19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산 시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김영 대통령 제명을 계기로 해서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80년 봄이 온 거 아닙니까? 그걸 전두환이가 또 설상을 한 거를 부산 아니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결국 7년 만에
87년도에 유월항쟁 했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면서 유월항쟁을 해서 한국을 받아낸다. 16년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규탄을 하고 결국 나중에 저쪽 당 의원들이 60명이 가세를 했어요. 탄핵에. 우리 당만 갖고는 그거 안 돼요. 근데. 야당만 갖고는 안 돼요. 200석이 넘어가야 돼요. 마지막에 230석, 234석이 됐잖아요. 그만큼 시민들하고 이 정당 정치가 함께할 때 그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 갖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국면도요. 뭐 극복할 건 어려운 거 아니라고 보는데 시민과 정당이 함께 할 때에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게 현주에 가면 나 그만두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실신전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100년, 200년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손자나 아들들이 저희 아들은 속거리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야 되니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우리 때문에 민주화를 이뤘고 자유화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세계적인 스타도 되고 빅데이터도 나오고 아주 창가의 맥락입니다. 독재 정권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 창의성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민주화하고 잘 만들어놓으면 우리 자손들과 손자들이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손자가 잘 살아야지 나처럼 맨날 감옥 가고 감시당하고 연행당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손자는 잘 살아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제가 감옥살이 4년 하고 연금은 몇 년인지 잘 모르겠고 도망다니라고 막 뒷골목 찾아다니고 서울 뒷골목으로 제가 다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편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는요 이 소수자가 정하는 역사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해서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야죠. 나는 의사다. 나는 열사다. 그건 되게 거룩한 일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맞아요. 새로운 세상을 만든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인내하고 함께 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중에 몇 사람 다 있습니다. 저처럼 민주적인 국민정당을 만들기 위해 저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저처럼 사람도 있고 돈 벌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생존 차원에서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다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상이 다 그런 사람으로 차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을 채우고 있는 건 건전한 상식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가야 돼요. 많은 부자만 공부하든가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다든가 이런 나라가 돼서는 한 사람을 목숨을 못 구했다고 해서 막 장관 구속시키고 앞으로 누가 장관을 하겠습니까? 180명, 160명 죽어도 거들떠 보지 않고 근저도 못 달게 하고 영장도 못 쓰게 하고 우리가 문상 가서 마지막에 저 목도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떠났을 때 얼굴을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리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영면하고 편안하게 쉬도록 아니면 마음에 마음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면 그러면 그걸 이름을 밝히고 그걸 하면은 2차 가해라고요? 2차 가해라는 말이 그런데 뜻이 말입니까? 제가 국무총리였다 얘기할 때는 욕을 못하겠는데요. 차라리 총리 안 하고 욕하는 게 낫겠어요. 욕을 마십시오. 욕하면은요, 또 욕했다고 시비해서 화제는 그쪽으로 돌려요. 본질은 갖고. 아. 그런 수책에 우리가 말려면 이제 슬픔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수자가 저항하는 역사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역사, 그거를 부산에서부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저도 현실 정치는 안 하지만 함께 하면서 승리하는 역사, 지고 나서 한탄하는 역사가 아니고요. 승리하는, 승리해서 바로 잡는 역사. 고맙습니다. 10월 정도에 위원장 구출하고 첫 이 활동입니다. 첫 활동이에 이렇게 이해찬 상임 고문이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팍팍 지원해 주신 선수 시장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당원이 권리당원이 3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청년 당원이 1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안 믿었거든요. 이런 젊은 당원들, 이런 여성 당원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는데 오늘 다행히 와머니가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3시 10분까지 대표님 그 고문인가 강연과 토크를 다 이제 끝내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촉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질문을 받고 대표님이 거기에 조금 답을 주시고 고문님이 답을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그렇게 허락이 되지가 않아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표님 여기 강연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260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을 하시면서 질문을 다 하셨어요. 질문을 쓰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제일 많은 얘기는 이해찬 고문님 우리 당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분 중에 세 분 정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예, 질문을 대표님께 대신 전하 고문님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행이 왜 어려운가요? 라고 아주 돌직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부부 유튜브 시청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여론이 굉장히 좀 왜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이런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민주당 차원의 대책이 있을까? 고문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는 현재 당원가입을 고민 중인데 20대 남성의 지지를 모으지 못하는 민주당의 해법을 생각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분을 제가 좀 통화를 해서 여쭤봤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를 지난 선거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제는 또 탄핵이 했다고 얘기하면서 왜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또 덧붙이십니다. 예, 세 가지. 이건 다 동립되지만 서로 연관된 거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은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고 그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정보를 얻거나 보는 것이 기사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많이 바뀐 겁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특히 기사언론을 거의 안 보다시피 하고 기사언론에서는 무슨 스포츠라든가 문화 이런 것만 보고 사실상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건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에는 뭐 그동안에 이런 말할 수도 없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잘못된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칠 수가 있는데, 수정할 수가 있는데,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게 모르기도 하고 자세도 없는 거거든요. 새끼라는 말은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한 적이 없다. 녹음에 다 나오는 게. 대상이 미국 의원인지 한국 의원인지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갑자기 영국 의원은 개새끼라고 해. 알겠습니까? 근데 아예 자기는 못 냈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 그럼 녹음은 누가 만든 거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엉뚱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도하면 헌법을 무시하고 공매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탄핵의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그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사위원장이야. 박근혜 때는 권성동이가 법사위원장이었고 권성동이가 했죠. 지금도 그 법사위원장 김도욱이죠. 그 사람이 가서 국회가 탄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당이 탄핵하는 게 아니고 그럼 김도욱이 가서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는 탄핵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황이 바뀌어서 또 다른 무슨 중대한 그 사안이 발견되면 모를까. 그래서 해임 결의안,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은 우리 당의 과반수 의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을 또 체크했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탄핵은 장관 탄핵은 과반 그 이제 과반수인데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법원에서 하는 결정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운 구속영장을 발견한 게 그게 그 법원에서 발굴을 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나는 그 발굴했다가 판사의 그 결정을요. 아니 판사 결정이라고 수용한다고 어떤 놈이 그러는데요. 운동의 어떤 님이. 나는 그건 이해가 안 돼. 타당해야 이해가 안 돼. 타당성이 있어요. 정치든 법원의 판결이든 공적인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유튜브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그분들은 주로 이제 그 종편 케이블 방송을 많이 보시거나 유튜브 중에서도 갈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 유튜브도 있고 그걸 이제 많이 보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시작을 했죠. 그쪽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따라가서 지금 어느 정도 됐는데. 근데 저 사람들 유튜브는 사실에 기초하고 막 겸묘하게 왜곡을 하고 막 해도 그걸 견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무제한으로 막 유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막 돈을 막 쏴요. 그래서 뭐 슈퍼칩이라고 해서 막 쏘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 직업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 유튜브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정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은 정당성을 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격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최소한의 그 정당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좀 할 수가 없던데 해서도 안 되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공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대책이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더 압도를 해야 되는데 수적으로 압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건 쉽지가 않죠. 오히려 정당성 갖고 더 설득력 있게 더 사실을 뒤처리해서 얘기해가면서 오히려 뭔가 왜 폭을 넓혀나가는 거지. 그게 대책인 겁니다. 그냥 그 무슨 정말 진압을 한다라든가 뭐 봉쇄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좀 더 우리가 시간은 호흡을 가지고 더 좋게 그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했던 20대 여성들이 많이 모인 모였는데 끝나고 노벨 대통령 사과했을 때예요. 2009년도인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명박을 어떻게 보복을 해야 되는지 질문이었어요. 분노의 차이 있어가지고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20대 여성들에게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가장 큰 보복은 우리가 재집권을 해서 더 훨씬 좋은 정책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보복이라고 그랬더니 20대 여성들이 해외와 저한테 매각이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게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 역사가 올바로 가지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여성들 중에서 그 대장범이라는 그 사이트를 만든 운영하는 단독이 있었어요. 신분이 해보는 거 합니다. 요새 적한 10년이 지났는데 요새는 저는 저정화해요. 그 말이 옳았는데 그 말이 옳았는데 멋진 그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못한 거 아니냐.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어떻게 100% 다 그렇게 합니까? 100점짜리 정치는 없다. 100점짜리 없고 늘 100점을 향해서 가는 거지 100점이 어떻게 쓸 수가 있겠나. 100점이 나와서 그 다음은 더 내리막만 있는 건데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20대 남성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사는 환경이 우리 때는 독재됐기 때문에 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에 민주화 자체가 우리의 큰 목표였습니다. 막 그때 사람을 죽이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그런 걸 기본적인 인권도 못 누리겠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20대는 90년대 이후생들 아닙니까? 이미 민주화가 다 돼가지고 노태우 정부는 끝나고 나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90년대 생이면은 노태우 정부 끝나고 김영삼 정부 때부터 태어나기 시작해서 민주화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 민주화 운동하던 논리를 얘기하면 안 돼요. 민주화는 기본으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권,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엄함, 공정 이게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얘기하면 꼰대가 될 거예요. 그거는 기본인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허물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사회를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이분들이 추구하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공정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살려주면서 이분들한테 아까 말한 올바른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불이익이 있죠. 아까 말한 그런 것도 가능한 불이익은 줄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아, 남자방에서 군대 갔다 2년 하고 오면 그만큼 그 시간에 여성들한테 경쟁에서 기회를 잃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걸 어떻게 그 보상을 그럼 맞아요 보호해 줄 건가 이런 것들을 뭐랄까 소통을 해야 됩니다. 뭘로 해주면 그것이 그걸 안 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대신 뭐 어떻게 하면 그런 손실감을 벗어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면 헌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꾸 대화를 하면은 그런 것이 해소가 돼요. 그렇지 않고 대화 안 하고 너는 뭐 틀렸어 네 말은 너는 아니야 이러면 그때부터 단절되면은 해소가 안 돼요. 그래도 민주정치라는 건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 네. 그런 노력을 개인들도 해야 되지만 당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정치
정치는 공짜는 아닙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족하고도 유가족하고도 그분들의 원망을 들어줄 줄 알고 해통하려면 함께 해주고 그때 저 귀신장이 많이 맞았어요. 폭행으로 고발을 할까요? 때려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만큼 유가족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나중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게 참 안 풀어지는 건데 지금 저 공작해야 되고 풀어지겠습니까? 아, 이게 민주사회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러니까 소통에 역적을 두고 공을 들이고 설득할 줄 알고 그래야 돼요. 선거도 치고 대선도 치고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도 다 뺏기고 시의원도 잘 안 되는데 예전 어머니 모셔가지고 4.19와 부마항쟁의 발원지 부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더 생긴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고모님 강연 중에서 크게 이겨라 이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꼭 이기고 싶은데요.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 부산은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의 도시라고 봅니다. 큰 지역에서 대통령을 세우고 김영선 대통령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민주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기여를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대통령이 계시려고 상당 합당을 하는 바람에 그 앞에 오랫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당을 시작해서 이승만을 송토하고 민주당으로 와가지고 4.45 개혁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내건했는데 그 3당 합당한 것이 좀 그 정책이 불허점을 남기거긴 하지만 그러나 전두환 본때는 한꺼번에 잡혔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대 신청했잖아요. 하나에도 수청했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면 저는 정치하는 두 분을 다 봤거든요. 김영남 대통령은 이렇게 가다가요. 방향을 틀을 때 위압으로 이제 골목을 틀어야 되니까 90도 각도 확 들어요. 위압으로 탁 틀어요. 김대기 대통령은요. 위압으로 오른쪽으로 틀려면요. 30도씩 세 번에 끊어져요. 한 번에 안 돼요. 절대. 하도 용어금을 많이 당해가서 30도 끊어오고 이렇게 보고 또 끊고 이렇게 보고 가긴 가요. 마지막에 90도로 가긴 가는데 저할 때는 한 번에 안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꺼번에 끊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30도씩 끊어요. 가긴 가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저는 공과 가가 있는데 공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끝나고 나서도 그분은 조용히 부잣집 아들이 됐는데 그렇게 정당을 오래하고 비례대표 팔아가지고 도전감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이제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사재는 없어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부인 손명숙 여사 살고 있는 상대동 집안채 그게 다예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그 사제를 팔면 딴 데 나가서 살아야 돼. 거기다 기념관을 만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와본 적이 본 적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아보니까 그 오랜 정치를 하고 큰 부잔치 만들었는데 정치 끝나고 본인은 돌아가셨고 부인만 지금 남아 계신데 자기 집안채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 공과 과를 과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분이 해온 또 중요한 역할, 이런 나름대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